372번이요. 오른쪽 그림 같은 원뿔에서 밑면의 지름의 양 끝점을 AB라고 한다. 원뿔의 모선이 여기 선을 얘기하는 거죠. N등분하는 N-1개의 점을 잡고 점 O로부터 K번째 점을 CK라고 한다. 그랬을 때 CK까지 있는 최단 거리를 AK라고 한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서 긋는 선은 전개돌 그려서 문제 푸는 거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돌 그리는데 뭐 이렇게 밑면이 달려 있고 그러면 이 절반쯤 되는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면 AB는 요 선이고 그 다음에 CK는 뭐 여기에 이르는 여기를 뭐 N등분해서 이렇게 선을 다뭐 더하라 이런 소리 같아요. 그럼 칸이 N개면요 여기가 뭐 점은 N-1개인데 아무튼 최단거리를 어떻게 구하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겠죠? 일단 얘는 이등변 삼각형. 얘도 6이고 얘도 6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요 각도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각도. 이 전체 각도는요, 이 둘레 길이는 반지름이 지금 2죠? 지름이 4니까. 그래서, 4, 파이가 이 둘레 길이. 그럼 얘도 4파이인데, 원래는 얘는 큰 원이니까, 6이 12파이. 12파이 3. 분해를 해야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는 120도가 되겠다. 그러므로 얘가 120도니까, 여기 절반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60도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60도다. 자, 60도. 그러면 양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 사이 끼임각이 나왔다. 그러면 아, 얘는 왠지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변의 길이 거잖아. 요변의 길이. 그래서 요기 이런 걸다 둬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한쪽은 6이지만 한쪽은 6이 아니라 6 마이너스 몇을 하면 되지? n분의 6k. 이게 끝이네.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최단 거리를 ak라고 할때 n은 1칸 1, 2, 3, 4, 5, 6 해서 쭉 가서 이게 유점이 n-1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6-n분의 6k가 되는 것이 요 변의 길이다. 요 변의 길이는 6이다. 그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칙에 따라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요게 요거란 얘기야. 요 변. 그죠? k배임. 자, 그래서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n 칸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칸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6에서 전체 길이 6에서 n분의 6을 빼는 거지. n분의 6 요만큼을 뺀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 n분의 62k를 빼. 그럼 요만큼을 빼.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LK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n분의 6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6 마이너스 n분의 6K 그 다음에 각도는 몇 도? 60도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식은 36 플러스 36한 다음에 1 플러스 n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72 1 마이너스 nk 코사인 60도는 몇이니? 2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6 플러스 36 플러스 n 제곱 36k의 제곱 마이너스 72kn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6
2를 안 곱했구나. 아니, 했는데. 72. 네, 맞고요. 36 마이너스 플러스 n분의 72k 근데 2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36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36k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n이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지금 lk의 제곱 형태가 나왔죠? lk의 제곱은, 36 플러스 n의 제곱, 36k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36k, 그리고 분모에는 n, 이렇게 있다. 이래서부터 n-1. 지금 여기서는 변수가 k니까, 부담 없이, n을 밖으로 이렇게 빼준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시그마 36 플러스 n의 제곱 36k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36k 36도 빼줄 거야. 36도 빼주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 36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그럼 1 플러스 n의 30분의 36 시그마 k의 제곱 k는 1에서부터 n-1까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n분의 36 시그마 k k는 1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제 공식 넣어주시면 되죠. 얘는 그냥 n-1이니까요 리미트 지워주시면 안 돼요. n분의 36 n-1 이렇게 나오고 얘는 플러스 n의 3승분의 36 곱하기 6분의 n, n-1, en-1, n-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n의 36 곱하기 2분의 n의 제곱이구나 제곱 이렇게 되고요 n의 n, n-1 이렇게 된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얘는 36 값이 나오고 얘는 이게 3승이니까 분자 개수가 몇이죠? 2죠? 플러스 6 곱하기 2 이렇게 나온다. 얘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36 마이너스 플러스 12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48 마이너스 18이니까 30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계산이 좀 길다. 자, 얘는 문제 푸는 방법은 부채꼴이라는 거 생각해서 코사인 제이법칙으로 변의 길이를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풀었어요. 네.